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 12절 말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였고 그의 제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였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성령으로 말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한 사람은 가야 된다 그러고, 누구의 말이 맞을까? 그러면 그런 갈등의 양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갈등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 우리가 구별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가 20장 22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도 강력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distinct lead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주영이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라고. distinct leadings라고 말하는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intimations of fact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어떤 일어날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매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을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될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모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단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인간적인 정으로 고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그스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지 마라 권하는 거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바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애정이고 인간적인 감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감정, 인간적인 그런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하는 것 때문에 혼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뭐 괜찮다, 뭐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인간의 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를 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였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강한 책망을 하셨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도록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방해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 사탄이 참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절벽에서 밀어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밀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헤롯을 통하여서 태어나자마자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십자가를 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순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두 가지 사이에 바울의 해석은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음성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음성,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하심을 쫓아서 그 빌립의 네 딸들 처녀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인도하심을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걸핏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그 반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큰 위협을 느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뭐한 걸음뿐이다고 고백하는 그의 말로 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의 심정적으로 정말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심정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면 그 말은 첫째로 암시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기 위해서 생명이 보존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죽임의 위험들이 있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군병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로마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죽지 않는다.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I appeal to Caesar라고 하였는데 그 시저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판결 내려주기를 요청하게 되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제국의 중심 로마로 향하게 되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몇 차례나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가 계심할 때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받은 사명 가운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들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나누고 하였지만 우리 앞에서 본 18장 6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그 유대인들의 큰 회방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한 것이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말씀하여 주셨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높은 사람들, 위엄을 차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 묵임은 복음 전도의 큰 기회였습니다. 그런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묵임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죄수로서 그들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하여서 왕들과 총독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세워져서 간증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주님의 내적인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리로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은 내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복음 전거의 또 다른 장이 열려질 것이다. 그런 것을 그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가능성을 오늘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부류의 사람은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바울의 내적인 확신은 올라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릇 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걸음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성령으로 권면하는 말은 바울에게 갈등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맞냐?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가지 말으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가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내 속에 개인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분별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권면이나 말 중에는 인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주님이 보시면 아마 베드로에게 책망하였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되,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르렀던 결론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